낮은 파도에도 굴하지 않게 하지 않게. 별풍선 하나 감사. 자, 이티꽃주 냠냠님 병어리 하나 축하드립니다. 자, 네, 그쵸. 네, 제가 드린 건 아니지만은, 네, 벙어리가 갔길래, 네, 축하드렸습니다. 네, 벙어리 축하할 일이죠, 여러분들. 네, 벙어리 받는 것도 축복받은 일이야. 네, 존나 관심 받은 거지. 네, 그렇지. 관심 못 받아서 씨발 관심병사 되는 사람들도 많은데, 저렇게 관심을 줘야 돼, 여러분들. 네, 저런 관심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네. 자, 주변에 어려우신 분들 관심을 주세요. 이것도 휴가 나온 또 병사들이 자살했대 여러분들. 예, 자살한 건가 그거? 휴가 나온 28살 된 또 병사들이 또 자살했다고 또 그러시는데, 아, 존나 마음이 아프죠 저는. 아, 저는 뭐 그죠, 예비군이지만은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이제 또 그런 거 보면 진짜 가슴이 아프죠. 요즘 군대 이야기가 너무 많이 터지는데, 아, 진짜 그 너무 슬프네요. 예, 원래 근데 존나 많았어. 원래 존나 많았는데 언론에 보도가 안 된 것뿐인데, 그 임병장치 사건 이후로 이제 보도가 되게 되어서, 예, 결국 이렇게 알리게 됐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건 일어날 때마다 자주 이제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게 되는 건데, 실제로도 그런 사건이 이제 부대 내에 있으면은 많이 알게 됩니다. 뭐 많이 있었는데, 뭐 자살하거나 뭐 슈발 뭐 총으로 누구 쏴 죽이거나 뭐 훈련소에서 뭐 그딴 것도 있었고, 총으로 자살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하여튼 뭐 총기 난사면 그런 것도 많았고, 하여튼 뭐 다른 부대, 우리 부대는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치? 라미야? 자, 어쨌든 우리 부대 존나 좋은 부대라서 그딴 거 별로 없었는데, 왜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자, 존나 좋은 부대였는데, 다른 부대의 그런 사건들이, 나는 통신병이다 보니까 존나 맨날 간부님들이랑 놀려고 지휘통제실 놀러가고 심심하면 뭐 PX하고 이러면서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다녔거든요 저는. 존나 띵까띵까 놀긴 놀았는데, 자, 어쨌든 저쨌든 뭐 그런 거를 접하다 보니까 우리 부대는 아니더라도 다른 부대의 현실이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건 참 많았죠 여러분들.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029번이다. 너희는 병영 캠프다 그러시는데, 아, 그건 뭐 사람마다 다른데, 그죠? 뭐 형님께서 다녀오신 상황이 너무 힘든 건 맞아요, 그죠? 오래 하시고 또 생활도 많이 오래 하시고 그러면서 힘드실 텐데,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대 아무리 편해졌다, 지금 내가 나올 때 또 편해진 걸로 느껴졌거든. 근데 막상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안 느끼죠. 군대는 아무리 편해져도 족같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아무리 존나 편해지고 아무리 슈발 월급이 뭐 만원 오르고 이래도 족같은 곳은 족같은 곳이 여러분들. 그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압도적인 족같음이지. 자, 나 뭐하지? 뭐 하려고 그랬지 지금? 자, 이제 안마다 멀티 하자. 오랜만에 안마다 멀티 해보네 여러분들. 안마다 멀티. 내가 앞마당 먹은 이윤열 선수의 이티꽃주 냠냠님 별풍선 하나 감사고요. 자, 앞마당 먹은 이티의 플레이 보여줄게요. 옛날에 앞마당 먹은 이윤열 선수라고, 이제 앞마당만 먹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물량이 터져나와가지고 진짜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저도 한번 그런 거 여러분 다 느끼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그때는 앞마당만 딱 먹으면 좋겠다. 이윤열 선수 앞마당 먹었다 이러면서, 앞마당 먹은 이윤열이죠 이러면서 해서 제가 존나 난리 났었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거 느끼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벌처 FD 명령 찌르면서 세네바 일단 압박 들어가고, 일단 압박을 심하게는 안 할 거예요. 일단 뭐 마리는 6개까지 뽑지만 일단 벌처 나올 때까지만 뽑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일단 플레이를 할 건데, 일단 세네바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도 일단 최대한 살이면서 플레이를 해야겠죠. 세네바 일단 빌드 자체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이렇게 압박을 넣어주면서, 자, 앞마당을 일단 먹어주도록 하고요. 자, 앞마당의 힘은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앞마당은 정말 강력한 거고, 그죠?
신세계 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앞마당은 대단한 곳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마당 먹은 이운열 선수라는 그런 칭호가 나온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넬룸넬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투팩토리 지을게요. 이게 항상 제가 리그 해설 때 말씀드리는 건데, 투팩토리 짓는 거라 자, 아 이게 그죠? 자, 이거는 사람의 실수인데, 말이 없었네. 존나 집중하느냐고. 아직 말이 없었는데, 지금 싱드방이란데, 상대방 실수한 건데, 지금 일단 뭐 팩토리가 두 개나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앞마당 늦게 돌아가긴 했는데, 자, 이거 한번 쏘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지금 가서 좀 피해줘야 돼요. 아니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 팩토리 빨리 늘리고. 근데 억지로 팩토리 늘리고 한번 나갈게요. 자. 지오 짭니다. 에, 자, 이거는 지금 시간을 주면은 노답이에요, 진짜. 완전 노답이고. 자. 갑니다, 이거. 벌초 어디 갔어? 벌초 아까 많았는데. 자, 연구. 오케이. 3, 4, 5, 6. 에, 3, 4, 5, 6. 오케이. 자. 자, 벌초 찍고. 이제 벌초 찍어도 돼. 이제 벌초 찍고. 자, 지금은 일단 사람의 병력이 많이 없거든. 자, 많이 없기도 없고. 이제 아, 슈발. 이걸 다크를 계속 뽑네, 얘는. 원래 다크를 안 뽑는데, 여기서. 존나 이팅가, 이거? 내가 이렇게 하거든. 다크 존나 뽑아가지고. 에, 아무리 스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병력을 그냥 줄여버리면은, 못 움직인다라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건데. 상대방 기가 막히네. 병력 여기서 나와. 뭐야, 이 새끼. 뭐야, 얘. 자, 쪼여. 자, 니가 나를 존나 넬룸넬룸 했지만은 너는 나의 넬룸넬룸을 할 수가 없는 넬룸넬룸이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옵저버가 없어. 지금 옵저버 있을 타이밍이 아니지.
천천히 천천히. 자, 자 여기서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돌아오나? 돌아올 수가 없는데 지금. 마인 한번 심어놓고. 지금 마인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 옥점이 있네. 자, 셔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드라군 진영 안 좋죠 세네바. 자, 암마나 포격 다 씁니다 이제는. 자, 마이 심어주고, 자, 마이 위치 지리고요 지금. 자, 여러분들 지금 일단은 어, 이거 사려면 뚫기 힘들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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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도 기분이 안 좋아. 아, 저 리포 볼게. 예. 나도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내가 아까 정찰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잠깐만, 나 왜 또 여기 들어왔지? 이런 내 모습 게을러 보이고. 에, 수지? 수지가 뭐야? 자, 여러분, 오늘까지 추천과 즐겨 좋게 부탁드립니다. 네. 루솔레이님, 그리고 요셉이 양님, 쭈발쭈발님, 그리고 역사자비랑님, 예진이 엄마님, 만시티님, 캐리어 언니, 이티 속딜로, 속딜도님, 킥뷰 좀 주세요님, 감사합니다. 네, 기타 등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 좋게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디 가실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고. 일단은 초반은 그냥 암마는 멀티 하려고 했는데, 일단 다크템플러 잘 막았는데, 사람이 다크템플러 너무 많이 뽑아서 이거는, 아, 여기다 했구나. 여기다 했구나, 여기다. 이거였어. 어쩐지 시범 다크템플러가 존나 오더라고. 갑자기 튀어나오더라고. 아니, 보면 받고 갔는데, 여기서 마주친 걸 내가 봤어요. 여기서 마주친 거 봐가지고 뺀 거거든? 여기서 이거 봐가지고 뺀 건데, 뺀 건데, 어, 여기 갑자기 마인이 없어져 있어가지고, 뭐지, 슈바, 한계의 본진으로 왔었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센터 있었구나. 아, 몰랐었네. 자, 아 이거 한 번에 내가 생산을 쉬었나? 에, 왜 벌초 추가되는 타이밍이 너무 늦어가지고 이거 입구 막은 건데 세대방이 당황했죠. 에, 이러면서 이제 마인 심을 시간 줬고, 자 잡혔고 심리전을 건 거죠. 자, 그럼 세대방이 다크템플러가 존나 찍었어 진짜. 완전 이건 미친놈이지 완전. 다크성의 자질 정도면은. 예. 묻지마 다크죠, 묻지마 다크. 옛날에 오영종 선수가 많이 보여줬던 배드입니다. 네. 다크템플러 존나 찍어가지고, 에, 다크템플러로 계속 사내만 피해주면서, 병을 안 쌓이게 하면서, 앞마당 멀티 돌리는, 네. 묻지마 다크 배드. 아, 이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이게 팩토리 쪽에 지장이 없었어요. 본진에도 피해를 받았어야 되는데, 본진은 피해가 없었고, 앞마당이 살짝 늦어졌을 뿐, 별로 피해는 없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상대방이, 어, 계속 다크템플러 던지는 바람에 인코스 차이 안 나죠? 예, 계속 다크템플러를 던졌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계속 상대방은 다크템플러 던지고, 어, 앞마당 멀티만 프로브 많더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지금 병력이, 어, 뭐야, 이건. 뭐야 이거? 뭐야 이건? 야 이거 장기전 갔으면 지금 졌겠다? 왜 장기전 갔으면 졌겠다 이거. 와 기가 막힌 사내바 몰래멀티 지랄. 사내바이 때 몰래멀티 할 때가 아니었어. 내가 지금 병력이 사내바 줄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러는데, 에, 지금 병력이 줄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죠? 에. 아 때렸구나. 어 끌고 와서 잡은 거구나. 이걸 몰랐어요. 여기 있는 걸 몰라가지고. 자 어쨌든 저쨌든 이게 조여지면은 상대방이 멀티가 있던 없던
조여 지면 그냥 끝이거든요. 아, 드라군이 여기서 나와 이랬는데, 아, 여기 게이트가 여기 있었구나. 멍청한 놈이가. 이러면서 질럿을 모아야 되는데, 이제 드라군 모으고 있죠. 이거는 타이밍상, 이거 제가 이길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죠. 이게 질럿이 지금쯤 나와가지고, 셔틀 질럿이나 뭐 질럿 발업된 걸로, 이거 뚫어낼 생각을 하거나, 우회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옵저버가, 이제 늦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우회할 생각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또 우회하면 바로 앞마다 깨지면서 게임 끝나기 때문에 그래도 우회하는 판단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회하면서 이제 다크템플러를 어떻게든 막는 뭐 이런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아쉽고 제가 천천히 이제 쪼여 들어오니까 상대방도 좀 답답해지고 이제 질럿 뽑아야 되는데 질럿 뽑을 이제 뽑는데 질럿을 네 이제 질럿 뽑는데 안 되죠 상대방 네 앞마다 포격 받고 있고 이쪽에 이제 병력 찍으면서 운영을 하려고 해도 앞마당과 본진 날아가면은 적이 떨어가도 못 이기죠. 개보다 안 돼. 그냥 다크템플러 존나 쓸 줄 아는, 다크템플러만 존나 던지는 그냥 오영종 선수 그냥 따라하는 그런, 따라쟁인데, 이거.